상점의 부서 코드에 GR을 입력해 주시면 정말 고마워! 안녕하세요, 김과루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스킨이 나왔는데요, 그건 바로 오딘 코넬리우스? 이거 못 참지. 구매를 완료하고 캐스트 사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거 딱 껴주고, 그리고 나서 핀도 이걸로 딱 바꿔주고, 이것도 센스 있으면 여기까지 다 이거 스킨별로 한 번씩 바꿔주는 센스. 자, 한번 이 친구 한번 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트 타임. 자, 한번 봐볼게요. 일단 기본 공격 얼음 같은 약간 그런 걸 던지는 건가? 어, 내 옆에 까마귀도 있네. 까마귀. 그러면 궁이 까마귀인가? 아, 역시. 아, 역시 맞네. 아, 제 옆에 까마귀 한 마리, 이게 무조건 까마귀 같다, 이렇게? 슈,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영역 전개, 또 다른 미지의 세계에 갔을 때도 달라지나? 료이키 텐카이. 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솔직히 299버섯짜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면은 약간 또 다른 공간으로 갔을 때 이 공간을 조금 좀 꾸며줬으면 좋겠다. 299버섯짜리는 류이텐카의 느낌으로다가 아싸리 그냥. 제가 이거 포스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이게 스킨이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자, 마우스 보이시죠? 일단 이 친구 나왔습니다. 이 친구 나왔고요. 우리 털 비비, 그리고 체스터는 지금 경쟁전에서 이제 스타드롭에 까야지 랜덤 확률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자, 이 친구는 버즈죠. 버즈는 솔직히 지금 브루페스 에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스킨 코델리우스 스킨인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지금 둘 나온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전 제시가 솔직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제시, 이게 아마 딱 제시랑 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갑자기 막 키트로 변해가지고 막 그럴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아, 근데 제시가 좀 기대되긴 하네요. 이제 앞으로 나올 제시가 또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 또 코델리우스 뽑았으니까 쇼다운 한번 솔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자, 원투 오면은 내려주고, 나가면 내려주고, 원투. 이렇게 세다고? 두 대 맞았는데 머리가 깨졌네. 이제 나와야 돼. 목표를 포착했다. 그리고 전기 세트인데, 야, 이러면 난이 구호 쓰죠. 잘라버리고 어디까지 가지? 와, 데미지 봐, 미친다 봐. 맞네. 어, 빠르게 에너지만 채울게. 이런 식으로 다 맞춰주고, 피하죠. 오케이. 맞춰주고 다 초청했습니다. 여봐요, 이게 바로 코넬리우스. 이어 간지. 간지 나는구만요. 까마귀. 까마귀도 눈이 한쪽이 다쳤나 보네. 주인 닮아서 아주. 또 코넬리우스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코넬리우스 데리고 이번에 나온 트로피 탈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 탈출에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빠르게 위쪽 올라가서 일단 로봇 하나 제압하고요. 잡아주고, 뭐 2대 2대 잡아주고, 자, 때리고, 잡아주고. 빨리 공쏘고 도망가야 돼. 이거 때리고 도망쳐야 돼. 이거 때려 도망쳐야 돼요. 하고 여기서, 자, 이 친구 궁 없긴 한데, 오, 다행이죠. 안 죽었어요, 저. 와! 아, 그냥 좀 빠질걸. 하지만 마이너스 2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모드는 지면은 마이너스 2, 이기면은 트로피 가져가는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약간 도박이긴 한데, 그래도 리스크가 조금 적은. 패배도 이제 트로피 두 개밖에 안 잘리니까 한 번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제대로만 이기면 그냥 점수 그냥 17점 막 15점 막 이렇게 얻어갈 수 있단 말이죠. 도박 중독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아이고 참 거. 상대 한번 확인하고,
봐도 조금 빡세 보이지만 쉐리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쉐리가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워. 이런 거는 기다려야 돼. 상대 에모 다 쓸 때까지. 뭐야? 오, 위험해라. 오케이. 류이키 등카이. 아, 죽을 뻔. 이거 잡아야 돼. 14개 트로피 야미 야미 맛있다. 두 개를 잃고 14개를 얻는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야 맛있다 14개. 맛있다. 태훈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조금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트로피 14개? 어 이빨 흔들린다. 너무 단 걸 많이 먹었나? 아 맛있다. 확실히 코델리우스라는 브로우 자체가 쓸 수 있는. 오 코델리우스 둘, 셋, 넷, 세 명이네요 이번 판. 더 신중하게 해야겠죠 코델리우스가 많으면. 아 거미 소환하는 건 좀. 아 이거 마이너스 2. 매칭이 진짜 안 잡힌다. 그렇게 매칭이 안 잡혀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 아무튼 너 이렇게 해서 오딘 코델리우스 한번 해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49보석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중에 299보석짜리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면은 궁이 약간 이펙트가 진짜 완전 화려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약간 살짝 기대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 기괄했고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땡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해!